아, 현정 씨. 현정 씨가 읽어주시죠. 읽어주세요. 네. 박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미용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잘 하시더라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전도하러 나오신 분이구나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세상이 잘 돌아야 나라가 잘 돌고 가정도 잘 돌봅니다 하더니 갑자기 지하철 바닥에 팽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땅에서 잘 도는 팽이가 3,000원. 팽이가 3,000원. 그분은 팽이 파는 아저씨였어요. 새로운 상술일까요? 와, 야, 아이디어 좋다. 네. 근데 저도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이분 만났거든요. 어, 진짜요? 네. 근데 팽이가 이렇게 돌면서 광을 내더라고요. 불빛을. 예. 네. 아, 뭐 불빛 나는 팽이 많아요. 손뜻 사고 싶었습니다. 촌스럽게 왜 그래요? 예. 불빛 나는 팽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신발에도 불 들어오잖아요, 걸을 때. 빽빽빽 하듯이. 아, 근데 이거 지하철역에서 방송을 하니까요.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엉덩이가 간질간질 거려요. 그거는요, 더러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회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아니 그 이분도 이분이지만 우리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저도 안 탄 지가 꽤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막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꽤 많고 아, 그죠, 그죠. 볼펜 파시는 분부터 해서 네. 뭐 요새는 그 왜 모기 잡는 여름에 따닥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따닥 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그 이렇게 딱 그 뾱뾱인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옷걸이. 그거를 아, 파시는 거예요. 여기다 뭘 걸어도 이게 안 떨어진대. 그런 거 자기 가방 걸었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하나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리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계속 반복해서 거시는데 계속 떨어지시더라고요. 이한철 씨는 어떤 장사 경험이 있어요? 그 개별적으로 어떤 작은 상품 파는 게 아니라 CD 묶음으로 된 거 그런 거 파시는 분들은 오디오 시스템을 아예 막 가지고 다니세요. 아, 진짜? 제법 큰 거를. 그 카세트를. 오. 네. 그런 분들 되게 그런 음악 드시고. 올드팝. 근데 꽤나 좋은 노래들만 틀어주세요. 근데 그거 다 집에서 들어보면 다 그 필리핀 가수들이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 많죠. 맞아요. 아, 그래요? 네.